시끄러워. 그거 좀 그만해. 네가 더 시끄럽거든. 야, 이거 하자. 응? 그게 뭔데? 크레파스 겉면에 별명이 써있거든? 크레파스를 필통에 다 넣고 안 보고 하나 뽑아서 별명 만들기 게임. 아, 난 천재가 나왔네. 천재 키키키키오미키. 그래, 하자. 당연히 난 똑똑이 청교 1등 피에로 천재가 나오겠지. 나부터 뽑는다. 어? 응? 먹방 요정? 어? 나 먹방 요정 나왔다. 어? 우와! 뭐야? 사라졌어? 어디 간 거야? 응? 난 뭐가 나오지? 뭐라고? 바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으면 나한테 바보라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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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 오비키. 어? 여기? 어디지? 핑크 마을? 어? 뭐야? 여긴 모든 게 핑크? 어? 내 머리카락도 핑크가 됐고 내 얼굴도 핑크가 됐어. 와, 신기하다. 뭐야, 여긴 죄다 검정이잖아? 나도 검정색으로 물든 것 같아. 블랙, 핑크, 급식. 어? 와, 급식이 다 핑크색이야. 와, 너무 이뻐. 뭐부터 먹을까? 어? 이건 요즘 유행하는 꿀젤리? 이거 구하기 어렵다는데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오, 꿀젤리! 오! 우와, 엄청 올라간다. 뭐야? 꿀젤리? 이야, 와, 이게 진짜 꿀젤리다. 우와, 꿀젤리 이거 봐. 맛있겠지? 어떤 맛이지? 향은 되게 좋아. 딸기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꿀이고 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젤리야. 진짜 꿀젤리. 진짜 맛있다. 딸기 향이 나. 응? 어, 이건 뭐지? 푸시팝인가? 어, 뭐야? 푸시팝 안 되잖아. 아, 나한테 누르면 소리 나는 푸시팝 통 있는데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소리 난다. 재밌다. 신기해, 재밌다. 키키키키 오비키. 내가 참 검정색을 좋아하지. 죄다 검정색이잖아. 우와, 너무 마음에 쏙 들어. 어허, 검정 꿀젤리 한번 눌러봐야지. 대박, 맛있게 나오잖아. 맛있잖아. 이 팝잇 정말 검정색 초콜릿 팝잇이랑 똑같잖아. 이건 팝잇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스트레스 풀려. 검정 팝잇을 먹으면서 검정 팝잇을 하다니 기분이 최고야. 와, 틱톡 젤리도 있다. 복숭아 맛인가 봐. 틱톡 젤리.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저주까지 지어버렸어. 나온다. 복숭아처럼 상큼해. 여기에 팝핑 캔디 뿌려 먹으면 맛있는 거 인정? 오, 틱톡 젤리를 쏙 뽑은 다음에, 우와 대박, 교우 젤리 같아. 오, 복숭아 맛이어서 더 신나. 팝핑 캔디 복숭아 맛. 우와. 오, 꿀이도 재밌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고 소리도 신난다. 그리고 또, 아, 또
고기도 있잖아. 맛있겠다. 오, 까르보불닭 떡볶이. 오. 맛있어. 한 입 더. 나도 이 불닭 떡볶이 있다고. 그리고 난 이 팝잇 있지. 어? 어, 왜 팝잇? 어머. 박스인한테 불닭 소스를 뿌려볼까? 개개개개 어미기. 이것도 좀 매운데. 아, 여기 있네. 아. 이제 먹어볼까? 어, 맛있겠잖아. 불닭 떡볶이. 어? 왜 이렇게 매워? 아! 아! 콜라, 콜라, 콜라. 아! 아! 빨리. 아! 콜라가 맛있잖아. 정말 죽을 뻔했어. 콜라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락캔디 맛있겠잖아. 검정색 무슨 맛일지 궁금해. 아, 딱딱해. 설탕 맛이야. 오, 트위스트 마셔야지. 맛있어 보인다. 엄청 예쁘잖아. 핑크색. 약간 맛없어. 컵에 넣은 다음. 오, 트위스트. 닫았고 핑크색 락캔디를 넣으면. 오, 이 핑크색 락캔디 너무 예쁘지? 와, 반짝반짝 빛나. 크리스탈이야. 먹어야지. 무슨 맛이지 이게? 생각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여기 다시 넣고 이 너즈 캔들을 뿌려 먹으면 재밌겠지. 여기에 너즈 캔들을 뿌리면 꿀맛. 오, 색깔 변했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상큼해. 프링글스잖아. 검정색 프링글스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맛있어. 프링글스 완전 핑크핑크해. 무슨 맛이지? 맛있겠다. 여기에 너즈 캔디를 뿌려서 먹으면 단짠 단짠.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오비키, 저 핑크색 프링글스를 먹고 있어. 궁금해, 무슨 맛인지 뺏어와야겠어. 너도 캔디를 이렇게 뿌려서 여기 팝핑 캔디가. 야, 너 왜 가져가? 내가 뺏어왔다. 난 이제 큰 동치기다. 뭐야, 작은 상자로 바뀌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 하나도 없잖아. 나 한 통 더 있지. 오늘도 신나게 핑크 급식 먹기. 네, 성공. 야, 여긴 어디야? 어, 나 공주 옷 입었잖아. 내가 공주 싫다고 했죠? 네? 여긴 파랑, 노랑, 랜덤 박스. 노란색 랜덤 박스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기대돼. 하나, 둘, 셋. 뭐야? 게임기? 이건 게임기잖아. 지금부터 20초 동안 더 많은 링을 넣는 사람이 이깁니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20초? 절대 지지 않겠다. 준비, 시작. 양자, 양자. 절대 질 수 없지. 오, 나 진짜 많이 들어갔어. 우와, 우와. 아, 나 너무 못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한 곳에 한 곳에만 들어가면 돼. 한 곳으로 하면 돼. 3, 2, 1. 안 돼! 괜히 눌렀어. 아, 다 날아갔어. 어때, 어때? 엄청 많죠? 박세인 10개, 백설아 1개. 박세인 3. 아, 내가 이겼다. 승리한 박세인에겐 선물을 주겠다. 아, 진짜? 선물이 뭔데요? 선물이 뭔데요? 몰랑이 홀로그램북? 아, 홀로그램북 파랑색이잖아. 뭐야, 너무 귀엽다. 몰랑이 귀여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잘 봐. 이게 스티커로 돼 있거든. 색 돼주고. 재밌어. 무슨 색 붙일까? 주제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란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이게 해서 붙여주는데 잘 붙여야 된다. 그런 다음에 복권 긁듯이 긁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지. 봐봐. 하나 둘 셋. 엄청나지? 이거 뭐라고? 너무 예쁘고 재밌잖아. 다른 것도 해볼까? 하나 둘 셋. 구름을 쫙 뜯어서 이번엔 구름 무슨 색깔로 하냐면 핑크색으로 해줄 거야. 핑크색 구름을 붙인 다음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서 하나 둘 셋. 오, 너무 잘 됐잖아. 반짝반짝 예뻐. 나 너무 잘하지? 와, 세인이 부럽다. 너 노랑 랜덤 박스 열어보고 있을 동안 난 더 예쁘게 꾸미고 있을게. 하나, 둘, 셋. 쾌감 있어. 나도 여기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피카츄다. 너무 귀여워. 우와, 나 여기다가 포켓몬빵 야광띠부씨 모을 거야. 사실 야광띠부씨를 없지만 빵 구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 안에 쿠키런이라도 넣어볼까? 아, 딸기, 크래프, 쿠키. 마음에 들어. 짜잔, 너가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다 꾸몄지? 반짝반짝 어때? 어때, 예쁘게 꾸몄지? 어허허, 인정? 인정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싫어한다고 싫어요 누르지 마. 알겠어? 나 좋아해줘. 다음은 어? 파랑색 다이언이잖아. 귀여워. 얘 안에 열어보면 아,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귀엽잖아. 나 이 체리 컵케이크 맛있겠다. 이거 젤리 재밌겠잖아. 어, 귀여워. 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니까 펭귄 위에다가 나를 붙이고. 아, 딱이잖아. 아, 마음에 들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처음 장에 박세인 스티커를 붙이고. 박세인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줘.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준 다음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철수도 붙여주고 오비키 스티커는 버리고, 아니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 맨 끝에 끝자락에 그냥 대충 붙여주고. 이렇게 다 꾸몄다. 보여줄까? 여기 중간에 내가 이쁘게 있지. 아이스크림이랑 다 있고. 열으면 짜잔! 내 친구 철수랑 나랑 이렇게 사이좋게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설아 이너 공주 넣어주고. 내가 맛있는 천국 급식을 먹고 있어. 너무 신나잖아.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 아! 말랑말랑 랜덤 모찌다. 노란색 랜덤 박스에서 노란색 말랑 모찌 랜덤이 나오다니. 너무 웃기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잠깐만, 여기 또 말랑이 있는데 뭐지? 응? 어? 어? 아, 닭이잖아. 닭 친구야, 너도 랜덤 말랑 모찌 꺼내보고 싶니? 그래, 같이 꺼내보자. 열어볼게요. 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어,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뭐야? 손님이다. 아니, 아니,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어, 다음도 열어보면? 우와, 이거 색깔 너무 예뻐. 연두색.
면도 형광색 같아. 이것도? 핑크색 이번에 말랑무치 진짜 색깔 다 예쁘다. 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아니 먹는 거 아니야. 어? 이 안에 뭐가 또 있다. 아 사탕이다. 우와 사탕이다. 너무 예뻐. 자 너 이거 먹어도 돼. 다음은 과연 뭐가 나올지? 어? 파란색 슬라임이잖아? 어? 나 슬라임 좋아하는데? 내가 모버실 해볼까? 모버실? 약간 무서운 괴담을 모버실로 해볼게. 다들 기대해. 허, 깨끗한 클리어 젤이잖아? 와 모버실 한다. 재밌겠다. 어? 근데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은 안 돼? 지금부터 보면 안 돼? 안 나가? 그럼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 시작한다? 나 책임 못 져? 아니 무섭기는 한데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같이 들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그치? 너무 무서워서 오늘 잠 못 자도 나 책임 못 진다? 진짜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난 거짓말이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모버시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랑 계절이 비슷한데요 비가 온 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산속을 걷고 있었어요 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호들갑 떨래? 벌써 무서워 한참 걷는 중에 너무 피곤했대 시내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을 더 걸어야 했고 너무 늦고 비가 계속 내려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지 그러자 저 멀리서 한 불빛이 발견했어 그러자 그 남자는 불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우와 지금까지 무섭지? 아직 기회가 있어 궁금하면 들어 한다? 한 집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남자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이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 너무도 피곤했던 남자는 잠에 들었어 그런데 꿈에서 한 여학생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남자는 너무 무서웠어 놀래서 잠에 깼더니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남자는 놀랐을 밖에 없었어 왠지 알아? 그 집 옆에 바로 무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무덤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17살 꽃다운 소녀 이곳에 잠들다 야!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알게 되었어 꿈에서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자? 내가 말했잖아 엄청 무서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미리 나갔어야지 아까 아니 영상에서 내보내는 유튜버가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 해도 되잖아 나는 악마니까 무서운 얘기밖에 몰라 나는 악마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궁금해서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 나 오늘 잠 못 자 그럼 대성공이다 다들 엄마랑 같이 자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랑 또랑 랜덤박스 열어보기 대성공